네, 오늘장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모셨고요. ISS의 박수범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두 분이 골라오신 첫 번째 체크포인트 확인합니다. CES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를 앞두고서 전야제의 형식이 있죠. 미디어 데이가 진행이 되면서 또각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 연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정의선 회장이 직접 참여를 했고 또 키워드는 수소 그리고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수소 사회를 앞당긴다는 후대를 위해서 수소는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멘트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최현주 전문가님. 네, 현대차 그룹이 CES 2024에 요번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사업에 대한 미래 계획을 소개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수소 사회로 전환을 앞당길 H2 그리드 솔루션을 발표를 했는데요. H2 그리드는 수소 생산부터 그다음에 활용까지 수소 사업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을 빨리 서둘렀는데 수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금 박차를 가했는데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여전히 이 계획은 유효하다 뭐 그렇게 계속 밝히고 있고요. 그럼 뭐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되는데 수소 관련주도 뭐 두산 퓨얼셀이나 그다음에 범한 퓨얼셀 일진 하이솔루스, S퓨얼셀, 비나텍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먼저 두산 퓨얼셀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두산 퓨얼셀도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 그러나 11월 27일 날 기록했던 25,500원. 여기가 약간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는데 오늘 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 좀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추천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조금 뭐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상으로는 일단은 바닥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관련주인 비나텍 좀 보시면은 비나텍이 작년에는 상승이 좀 괜찮았는데, 작년에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고점 대비 반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저가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범한 퓨얼셀이나 S 퓨얼셀, 이런 종목도 같이 좀 보자.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두 해, 3년 전인가요? 2년 전 그때쯤이었습니다.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직접 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서 수소사회로의 전환,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수소바람이 강력하게 불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도 현대차는 수소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원전에 가려져서 최근 들어서는 자주 회자되지 않는 모멘텀이기는 한데요. 과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요, 유가 다뤄보겠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좀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와 시장의 상관관계, 이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박수범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홍해 문제 때문에, 후티 예멘군 반군 때문에 좀, 대체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또 유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한 이유는 이제 사우디 쪽에서 아시아 쪽에 이제 판매 단가를 좀 낮추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라면 우리가 원자재 가격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죠.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고, 유가가 또 상승하면 경기 활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유가의 하락은 경기와는 전혀, 매크로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는 이유가 그동안 보게 되면 이제 에너지, 화석연료 부분에 있어서는 중동이라든가 러시아 쪽이 좀 주도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보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수출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네, 미국일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지금 유럽 쪽에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이 1위를 달리고 있고, 거기다가 유가 수출, 그리고
미국이 참 복을 많이 받은 땅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2차전지, 2차전지 소재 나와,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나와, 뭐, 끝없이 나와. 뭐, 한편에서는 뭐, 중동에 있는 시추하는 물량보다 오히려 미국 쪽에 시추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많다라고 얘기가 또 돌 정도로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유가가 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수가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시적인 움직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사우디 쪽에서 이제 판매 단가를 좀 낮춘다는 부분들 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뭐 이 흐름에 있어서 유가가 지금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한 부분들도 유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고용 지표도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고 뭐 그럴 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야말로 이제 골디락스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를 뭐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조금만 좀 지나면 또 지수가 조정 주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것과 별개로 단기 이슈에 따른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으니까 뭐 브렌트유가 내려가든 뭐 두바이유가 내려가든 뭐 WTI가 내려가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 보자. 특히나 지금 이제 뭐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좋으니까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관련 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쪽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간밤에 WTI가 4%나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가격을 내리면서 이런 영향을 받은 건데 이 부분과 별개로 또 증시는 갈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의 의견입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전문가가 가져온 내용이고요. 역시나 반도체 추가적인 내용 나올 때마다 꾸준히 좀 전해주시죠. DRAM 가격 1분기에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4분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반등 기조가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 가격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를지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전반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DRAM 가격이 지난해 4분기서부터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올 1분기에도 상승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 의하면 올 1분기에 DRAM 평균 판매 단가는 전분기, 지난해 4분기를 얘기하는데 지난해 4분기보다 13에서 1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PC용 DRAM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모바일용 DRAM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이제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가격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감산을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역시 DRAM 가격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DRAM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 등 뭐 하이닉스 그쪽에서의 뭐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역시 뭐 소재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 뭐 이쪽에서도 모습이 괜찮은 모습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램 가격이 이제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업황이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장비 업체들보다 주가 상승률이 좀 부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발주가 계속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전히 작년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지만 올해도 실적 개선은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워낙 메이저 업체들이니까 그건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좀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했는데 결국에 저는 이제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따라오는 시장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코스피 한 100포인트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어제 같은 경우도 양봉 나오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가지고 뭐 앞으로도 괜찮은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APTC 이런 장비 발주 업체들, 장비 업체들 이런 쪽으로도 계속 관심 좀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봐야 될 종목군들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2024년 들어서 신규 상장주는 스펙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텐데요. 1월에 선보일 새내기주들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연말에는 또 이런 새내기주들이 동시다발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내서 연초에는 어떨까, 또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박수범 이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달에도 지금 중소형 IPO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 뭐 HB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투자 회사입니다.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세대 벤처 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 동사에서 지금 현재 상장이 지금 IPO가 이번 달에 좀 진행이 됩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좀 관심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 뭐 워낙 지금 뭐 IPO 쪽에서도 분위기가 좀 괜찮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HB 인베스트먼트도 뭐 괜찮은 수요 예측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 아무튼 우리가 좀 청약할 수 있을 때 이제 16일에서 17일입니다. 뭐 그리고 그에 따른 주관사가 지금 NH투자증권이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건 NH투자증권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HB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희망 밴드가 지금 보면 2,400에서 2,800원 사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 좀 말씀드리면 현대힘스라는 회사예요. 현대힘스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 현대 관련 이제 그룹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조선 기자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만들 때 보면 이제 블록별로 해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이제 도구에서 합쳐서 용접해서 합쳐서 이제 배를 만들게 되는데, 뭐 그 부분에서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만드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까지 매출이 1,343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111억 원 정도 나왔고 당기 순이익도 73억 원 정도 나왔는데, 뭐 양호하게 지금 실적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열 회사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희망 밴드가 5,000원에서 6,300원 사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공모를 하게 되면 17에서 18일 사이입니다. 뭐 그리고 주간사가 미래에셋 증권이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미래에셋 증권으로 들어가 보시면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진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진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우진이라는 회사가 제가 뭐 기업 탐방을 15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갔을 때만 하더라도 회사가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뭐 공무원들보다 더 편한 생활을 하는 생산 쪽에서, 그 계측기가 있는데, 그 계측기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그게 한 20m에서 한 30m 정도 됩니다. 그 계측기 하나가 몇천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우진이 은근히 돈을 잘 버는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제가 그때 많이 느꼈었는데, 아무튼 자회사 우진텍이라는 회사를 또 상장을 한다니까요. 뭐 이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원자력이라든가 화력발전소 관련된, 계측 제어 설비 업체로, 지금 현재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이제 주관사 KB증권입니다. 그래서 KB증권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실 테고, 어차피 현 정부도 지금 원자력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정책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그에 따른 뭐 우진텍도 뭐 상장했을 때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닉스가 있는데 전기차 2차 전지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이 좀 좋지 못하다가 뭐 지난주에 좀 살짝 에코프로 BM이 좀 반등을 좀 주면서 분위기 좀 반전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최근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이 좀 다운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좀 뭐 그렇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뭐 그래도 이런 또 신규 상장사가 좀 상장함으로 인해서, 네, 뭐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네,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좀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기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PO 종목군들, 물론 이번 달에는 신규 상장 종목은 없고요. 수요 예측에 들어가거나 혹은 청약 가능한 종목이 스펙 제외하고는 총 8종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몇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가이던스 나왔습니다. 예상치 하회입니다. 매출 70조, 그리고 영업이익 3조 기준으로 가이던스 컨센서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67조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67조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2조 8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약간은 하회하는 수준. LG전자도 눈높이를 좀 맞추지 못했는데 삼성전자 과연 이 가이던스에 오늘장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이 부분도 본장 들어가면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두 종목 있어서요. 속도 좀 내볼게요. 최원재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군들이고요. 첫 번째로는 오스테오닉입니다. 이 종목은 11월 6일에 제시가 돼서 두 달 정도 보유를 했고요. 이번에 2차 목표가 도달로 5,500원 어제 장중에 터치가 나오면서 수익률은 이제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스테오닉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네,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업체이고요. 뭐 역시 특수 임플란트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3차 목표가는 6,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00원 3차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오믹트리 이 종목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매수했던 시기, 이 추천했던 시기가 참 절묘합니다. 바닥권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슬슬 시세 나기 시작할 때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벌써 지금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2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수익률이 50%나 됩니다. 이 종목으로 지금 연초부터 좀 웃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8,000원대 사가지고 25,000원 넘어서 왔습니다. 현재는 27,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오믹트리는 지노믹트리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대장암 및 암 진단 키트 업체인데요. 최근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일정 매매 때문에 하신 분들은 좀 네. 미리 좀 주식이 조금 상승세가 조금 꺾인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 계속 살아있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3천 목표가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더 욕심을 내보자. 3만 원이면 거의 수익률이 100% 정도 됩니다. 한 80, 90% 정도의 수익률 될 텐데 이 종목으로 출발하신 분들은 부럽기 그지없네요. 그래서 오늘 리뷰까지 해봤고요. 다음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범 인사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가져나온 종목은 이제 게임주고요. 네오비즈라는 회사를 좀 가져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좀 게임주를 좀 가져나왔는데, 그동안 제가 대형주들만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자, 게임주 이제 네오비즈를 좀 가져나온 이유는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이제 게임이 워낙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사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좀 많이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뭐 넥슨 쪽도 마찬가지,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콘솔 게임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원래 지금 좀 소위 이렇게 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소위 뭐 우리나라, 뭐 중국,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 좀 상당히 좀 매출 강세를 좀 보여주는 편이고요. 그 외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뭐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위 잘 사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이 실제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솔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모바일 게임 쪽보다는. 그래서 지금 네오비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콘솔 게임 쪽에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닌텐도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스테이플레이션도 있고 소니의 스테이플레이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이제 MS의 엑스박스라는 게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콘솔 게임 쪽이 피해 거짓이 최근에 좀 판매량이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네오비즈 또한 피해 거짓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맥이죠. 맥 OS 쪽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서도 즐길 수가 있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 거짓을 이용해서 이제 북미 지역의 영화 제작사로부터 영화화 제안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IP를 통한 수익 구조를 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네. 동사의 주가 상승을 한번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지금 목표가는 일단 35,000원 좀 제시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오위즈입니다. 오늘장 0.76% 정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맥스트인데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플랫폼 업체입니다. 지금 올해 애플하고 삼성전자 등에서 이제 가상현실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대중화가 될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요. 역시 계속적으로 이런 기기 출시가 나온다면
뭐 대중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맥스트는 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냥 주요 관공서나 민간 기업들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뭐 대량으로 거래가 좀 나왔고 장대 양봉이 좀 나왔고요. 일단은 뭐 추가 상승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런 성장주들은 역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가 아니라 8,700원 이하서부터 좀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4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동시에 강했었죠. 많이 올라가지고 매수가를 얼마로 주실지가 좀 궁금했는데 맥스트입니다. 어제가 8,750원이 종가였고요. 이것보다도 약간 내려서 잡았습니다. 많이 내리진 않고요. 8,700원 이하에서 접근 전략, 목표 주가는 10,000원 설정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목표가 두 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